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때로는 잠도 자지 않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리다가 어느 날 허망한 마음을 가집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내 인생이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허망한 마음이 생기면서 내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 진리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은 진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말씀해 보면,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어떤 것도 지은 바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네, 창조주시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빛으로 그 생명을 표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아멘. 참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명확하게 고백하면 그 생명은 내 인생에도 고백되는 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생명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는 나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핵을 가지고 자멸하는 북녘 땅을 보십시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하에 숨어서 정말 먹지도 못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영향력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불편하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녀 차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무시되고 문맹률이 너무너무 낮아서 글씨도 읽지 못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조선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허락했습니다. 여성들은 남자와 여자는 차별된 자들이 아니라 동일한 존재이고 여성도 지도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빛을 발하니까 어둠이 막 열리고 이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고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빛된 복음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빛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빛된 영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어둠은 빛이 왔는데도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했는데도 어둠에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참빛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천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쫙 알려줬는데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어서 빛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어서 파송한 전도자를 통해서 빛된 복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자 6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전도자를 보낼 것을 괘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세상 가운데 파송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름떼처럼 모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는, 빛을 반사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짓된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파송받은 자는 파송받은 자지 결국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송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나는 파송받은 사람인데 파송받은 사람이 파송한 자를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가 참된 빛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파송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하여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생명력을 내가 받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을 내가 받아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구나. 여기에 머물면 반쪽짜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 가운데도 내가 받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 누가 나를 파송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우리의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기억해야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당함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뛰어난데,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파송받았다고 해서 뭘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파송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당당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송받은 자이지 그 파송받은 자가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예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분이 내게 생명력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빛을 발휘하면서 내가 지나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목양하는 많은 일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저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힘이 있어서 저를 존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귀한 장로님들이 선택받아 장로님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귀 여기는 거지,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존귀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파송받았으면 파송받은 자의 그 권위, 나를 파송하시는 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적 권위와 힘과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탄절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내 속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속에 거하신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임이 성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삶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만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가정이 참 힘들어요. 나 우리 가정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빛을 바라보아서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파송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만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나는 부자기 때문에
흙으로 안 가겠지? 돌아갑니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죽지 않겠지? 죽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 영적인 사망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영적으로 사망한 거예요. 오늘 파송받은 자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위축될 때가 많아요. 아니 저분들에게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안을 열어보면 영적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영적으로 사망한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사람 한번 볼까요? 네, 옆사람 보셨죠?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파송받은 자리에서 보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기를, 야,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빨리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파송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안에 없어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망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이후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내가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사람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파송받은 자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섰을 때는 영의 눈이 다 열립니다. 우리가요 지금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육신의 힘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만 내가 죽음의 순간이 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나를 붙잡으러 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깨달아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죽은 상태가 되면 그들의 인생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의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내게 있는 생명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게 있는 생명력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분에게 모든 인생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중요한 의미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빛을 가진 자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인생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인생이 너무나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 탄생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탄생하신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이제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니요, 영의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들이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영의 눈은요, 정말 마지막 순간이 열립니다. 그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최후와 믿지 않는 자의 최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왜 그때 주님이 나를 파송하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왜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신 이 놀라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삶의 현장에 주님 알지 못하여 허덕이고 있는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